그래서 성적표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.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정체기 속에 있으면서 좀 되게 의욕이 없었는데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안고 가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더 배란이 이제 확실하게 잘 되게 하고 싶어요. 네. 살이 빠지지 않는 마의 구간, 체중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들.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리적 압박감은 더해만 가는데요. 그 모든 것을 떨쳐내기 위해 찾은 땀냄새 가득한 이곳. 원투 셋셋 원투 하나 정도만 10초 더. 정체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특별 훈련 받으러 왔어요. 그녀들의 다이어트와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때려눕힐 복싱.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다음에 이제 땀까지 칼로리 소모량까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일방적인 공격성 다이어트 스파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때려도 되는 거죠 진짜? 대신에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. 오늘을 기다렸다 홍커너 권혜진 청커너 심영화 스파링 시작. 심신의 정체기에 접어든 그녀들에게 꼭 필요한 스트레스 해소 운동법인데요. 잠든 몸을 깨워주는 운동이라 좋고 주거니 받거니 기분 전환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운동. 열량 소모량도 높아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비오듯 쏟아져 다이어트 효과도 확실하답니다. 그렇지 좋아. 이 정도면 우리 두 도전자들도 다이어트 정체기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겠네요. 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. 진짜 악 소리가 저절로 나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 몸 탁 풀린 것 같아요.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데 같이 하니까 예진 씨 힘을 막 에너지를 느끼니까. 저도 막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장난 아니에요, 복싱.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화이팅! 화이팅! 고생하셨어요. 네. 다시 정신력이 올라왔어요. 나 날씬해 보인다. 복싱을 계기로. 살짝 날씬하시잖아요. 이번 기회를 통해 초심을 되찾은 그녀들. 이제 어떤 장애물도 그녀들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. 의욕이 다시 올라왔어요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곧 결전의 날을 맞이할 그녀들. 처음당가 지옥을 열었다는데 나도 오래 마의 구간을 넘어 이제 한 걸음 더 자신의 감량 목표를 향해 나아갈 텐데요. 다음 주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로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졌던 그녀들의 놀라운 변신, 그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세요. 미녀는 괴롭다. 왜냐고요? 늘 새로운 스타일로 바꿔야 하니까.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? 핫하게 바꿔주세요. 핫! 그녀의 까다로운 주문. 나 스타일 보고원 S가 접수했다. 레이더망을 풀 가동시키고 핫 스타일 찾기 시작. 가을겨울 핫트렌드 볼까요? 모자가 아닐까요? 그냥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좀 따뜻하게 보이고 싶어서. 요즘에 투톤이 유행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섞어서 나온 것 같아요. 원래 했던 염색에다 다시 입힌 거라서. 저 한쪽만 한 귀걸이 빨간색 가방. 다양한데요? 모자가 아닐까요? 저 한쪽만 한 귀걸이 빨간색 가방. 머리 색 잘 나왔다. 머리 색 잘 나왔다. 내 귀가에 쏙 들어오는 단어. 머리 색 잘 나왔다. 머리 색. 네, 그런데 검은 머리에서 심하게 탈출한 이분들. 우와, 진짜 매니큐어를 사서 보라색으로 염색을 한 건데 조금 빠져가지고 이제 약간 체리색이 돼서 뱀파이어 레드인데요. 네,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. 이제 옷의 스타일을 확 변환하기보다는 헤어스타일에 좀 주저를 두고 싶었어요. 얼굴에 일단 생기가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느낌? 아, 가을 겨울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염색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세 명 다 염색을 한 것 같아요. 올 가을 패션의 스타가 되고 싶다면 오색 빛깔로 물들여라. 스타일 보고서 파일 넘버 6. 젊음의 비결 헤어 컬러. 한번 쓱 들어갔다 나오면
10년은 어려 보인다는 이고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